미니멀 유목민 미니멀리스트 여행 작가 박 작가입니다. 1일 1영상 100일 연속으로 시작합니다. 오늘이 첫날이고요. 제가 첫 번째로 고른 물건은 바로 점프 수트입니다. 1부터 100까지 어떤 물건을 순서대로 골라야 할지 기준이 명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몸이라는 것을 가정하에 어떤 것부터 물건을 골라올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어요. 가장 먼저 고민했던 물건은 핸드폰 아니면 옷이었습니다. 핸드폰을 골랐을 때 하루 종일 알몸으로 있어야겠죠? 하루 동안 알몸으로 있었던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왠지 핸드폰을 고르는 것보다 옷을 고르는 게 덜 불편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생적으로도 그렇고요. 이 옷은 바지와 위에가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하나입니다. 예. 점프수트는 어떻게 보면은 치트키죠? 바지와 위에가 연결이 되어 있는 하나의 옷입니다. 이거를 고르는 순간 맨발이 될지언정 밖은 나갈 수 있다. 하지만 지금은 마스크를 고르지 않으면은 밖을 못 나가기 때문에 내일은 아마 마스크나 신발이나 둘 중에 하나를 고를 것 같습니다. 점프수트를 어디서든지 쉽게 구할 수 있어요. 하지만 어디서 어떤 걸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저의 직업을 오해를 받기도 합니다. 일전에 아내와 함께 크루즈를 손님으로 타러 갔었는데 이 옷을 입고 복도를 지나가다가 하얀색 점프수트 입은 정비공들과 스쳐 지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저 친구는 어디 부서지? 저 검은색 옷은 처음 보는데 약간 이런 눈빛으로 봤어요. 제가 오해한 걸 수도 있겠지만 이 옷을 입고 계단을 올라갈 때 또 다른 직원이 저를 보고 인사를 하더라고요. 그 인사는 손님을 바라보면서 하는 인사가 아닌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이탈리아 밀라노에 있는 몽클레어 매장에서 옷을 샀습니다. 가격은 50만원 전후였던 것 같은데 가격이 결코 싸지는 않은 것을 저도 알고 있어요. 하지만 제가 점프수트를 15년 이상 더 그 이상으로 오래전부터 가지고 싶어 했었거든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내가 가장 마음에 드는 옷을 고르는데 들었던 비용을 생각을 하면은 결코 50만원도 그렇게 비싼 가격은 아니라고 스스로 합리화를 하고 있습니다. 점프수트가 어떻게 입느냐에 따라서 생각보다는 불편하진 않은데 화장실을 갈 때마다 옷을 다 내려야 되기 때문에 안에 다른 것을 걸치지 않으면은 공중화장실에서 위에는 알몸으로 상의를 여기까지 내려서 볼일을 봐야 하는 민망한 상황이 연출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디선가 실력이 좋은 수선집을 발견을 하면은요 가운데 지퍼를 달아서 용모를 해결할 생각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거는 이름값이에요. 재질만 봤을 때는 미키 이거 얼마처럼 보여? 5만원 정도? 인정. 솔직히 말하면 5만원 정도의 퀄리티인 것 같아요. 순전히 이름값이었다. 그리고 그 이름값이 저의 껍데기를 허영심으로 채우고 싶어하는 마음의 허세를 충분히 채워줬다. 밀라노, 몽클레어, 허세. 이러한 저의 솔직한 부분을 보시면서 통쾌함을 느끼시는 분도 계시고 또 대리만족을 느끼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앞으로도 저를 둘러싼 허영심과 허세, 당장은 이불킥을 하더라도 내가 내 영상을 못 보더라도 이것도 저의 솔직한 한 부분이니까요. 공개하면서 개선해 나가면서 영상 이어나가겠습니다. 남편이 이거를 사왔을 때 어떤 기분이었어요? 사실은 무거워요. 진짜 무겁고 남편 항상 손빨래 하면 되지라고 했는데 이거 손빨래 하면 잘 안 말아요. 미니멀 아닌 것 같아. 내가 이거를 샀을 때는 일을 한창 할 때였잖아. 그래서 금액적으로도 크게 신경을 안 쓰고 샀던 것 같아. 가격을 처음 들었을 때 미키 기분이 어땠어? 난 가격보다 미니멀이 아닌 거에 대해서 조금 더 큰 불만이 있는 거야? 많이 불만이 있어. 이거는 여름에는 뭐 입어요. 계절에 잘 맞는 옷 입으면 되지만 미니멀리스트니까 옷 많이 없잖아요. 여름도 입을 수 있고 겨울도 입을 수 있는 옷 있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하지만 이거는 절대 여름에는 절대 입을 일이 없잖아요. 여름에도 입었는데 사실 후회 많이 했지. 여름에는 적합한 옷이 아니야. 지금이 딱 좋아. 9월에서 더 추워지기 전에 12월 그리고 2, 3월부터 6월까지는 입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도 옷은 이쁘지? 잘 어울려. 내가 시켜서 말하는 거 아니지? 시켜서 말하는 거야. 내가 언제 시켰어? 거짓말하지 말고 솔직히 말해봐. 괜찮아? 잘 어울려. 이거 뒤에 어때? 지니어스, 천재. 네가 지니어스야? 이게 지니어스라고 써있으면은 의식을 하게 돼. 그래, 그럼 그렇게 해.
내가 조금 더 현명해져야겠다. 응. 이런 생각을 하게 되지. 응, 그렇게 해. 현명하다 무슨 뜻인지 알아? 응, 지니어스. 남편의 1일 1영상 100개, 100가지의 물건으로 살아가는 동반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옆에서 함께 살아가는 입장에서. 너무 귀찮아. 나는 대충대충 살고 싶은 사람이야. 하나하나, 이거 하나야, 이거 하나야. 그럼 아, 하나하나 물건 사서 100개로 산다는 게 자체가 나한테는 진짜 귀찮아. 난 안 귀찮은데? 그래, 옆에서 보고 있는 것 자체가 귀찮아. 아, 내가 이거는 하나인가 이거는 두 개인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게 귀찮다는 거지? 보는 것만으로도 짜증난다는 거지? 내가 내 물건을 고르면서 이거는 하나다, 이거는 두 개다, 이거는 필요 있다, 이거는 필요 없다 이렇게 하는 과정이 나는 너무 즐거워. 다행이네. 자, 내일 또 뵙겠습니다. 미니멀하기.